Hello World! 오늘도 바로 시작해봅시다. 2021년 3월 14일 새벽에 찍은 이상한 구름 사진입니다. 구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뭘까요? 2021년 3월 14일 발사된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팔콘9의 발사 흔적입니다. 팔콘9은 2단 로켓으로 발사 후 분리된 1단은 지정한 장소로 돌아가 다시 착륙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로켓 발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당근에 왜 구멍이 나 있을까요? 할로우 하트, 한국어로 번역하면 텅 빈 심장이라는 발라드 가사 같은 별명으로 불리는 현상입니다. 폭우 등의 이유로 성장 초기에 너무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채소의 가운데 빈 공간이 생깁니다. 오리를 사냥하다가 발견한 보물상자인데요. 이게 뭘까요? 안쪽은 비어 있습니다. 오래된 공구 상자입니다. 수납 형태를 보면 주인은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상관없는 얘기지만 보물이 안 들어있으니까 보물 상자가 아니라 그냥 상자죠. 망치 형태의 도구인데요. 1945년경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1940년대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게 투아레그 부족의 설탕망치, 슈가해머입니다. 설탕을 압축된 덩어리의 형태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차나 디저트에 넣을 설탕을 조각내기 위해서 이런 화려한 망치를 사용했는데요. 앞쪽은 덩어리를 부수고 뒤쪽은 설탕을 긁어내는 용도였습니다. 호텔 베개에 이거는 뭐죠? 침대 진드기 방지용 지퍼 잠금 장치입니다. 클린 브랜즈에서 집앤클릭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받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침구 안으로 진드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 커버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욕실에 박혀있던 총알인데요. 이게 뭘까요? 미국의 APT-M95 탄환입니다. 대부분은 미 해군과 항공기에서 소진이 되는데 발사된 흔적도 보이지 않고 폭발의 위험 역시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찾은 건데 고무 덩어리 같아요. 이게 뭘까요? 스모크드 생고무 시트입니다. 공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고무의 80%는 이 스모크드 시트입니다. 고무나무의 상처를 내서 모은 유액을 라텍스라고 하고 이것을 초산이나 개미산으로 굳혀서 기계를 사용해 넓은 시트형으로 만들어 후련 건조한 후 운반하게 됩니다. 운반 과정에서 유실된 것 같습니다. 이웃집이 이사가면서 버리고 간 건데요. 안쪽에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더 밀레니엄 어뮤즈먼트 그룹의 회사 이력을 찾아보니 1997년 6월 24일 올랜도에서 설립돼서 2001년 폐업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는 디즈니월드를 포함한 많은 놀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놀이공원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이 로봇도 그중 한 곳에서 손님들에게 물을 뿌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로마이고요. 창문에는 거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현대미술가 로리스 체치니의 블로우 블로빙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콜로라도에서 발견한 조금 금속 느낌이 드는 뭔가입니다. 이건 뭘까요? 적철석 헤마타이트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물로 무거운 무게와 특이한 모양으로 사람들이 운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뭔지도 모르고 일단 멋있으니까 산 건데 가운데 있는 지구 모양을 돌려도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숫자는 1부터 130까지 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래된 온도계입니다. 대략적인 화씨 온도를 알려주고 있고요. 책상에 앉아서 온도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계는 바이메탈 스프링을 사용하는데요. 바이메탈이란 이름 그대로 두 종류의 금속 스트립으로 이루어집니다.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금속은 온도 변화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데요. 금속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치우침도 커지고 긴 길이의 막대를 코일 형태로 만들면 공간을 덜 차지하겠죠. 그걸로 온도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물건 더미에서 찾은 건데요. 열어보니까 안에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타위즈입니다. 무슬림들이 착용하는 건데 꾸란에 구절을 적어 넣으면 악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일종의 부적입니다. 이 타위즈를 여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방사능이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스트론튬 90입니다. 사용 후의 핵 연료,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상당량 존재하는데요. 방사선 측정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샘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권총 모양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맞는 열쇠일까요?
도난 방지용 자동차 스티어링 휠 핸들 잠금 장치입니다. 썩어가는 나무 그루터기에서 찾은 건데요. 이 닭가슴살같이 생긴 건 뭘까요? 슬라임 몰드 점균류입니다. 성장 시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진에 나온 것은 포자를 퍼뜨릴 준비가 다 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기 콘센트가 있을 것 같은 자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라디에이터에 쓰이는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유럽에서는 종종 쓰이는 라디에이터식 수건 건조대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구멍을 완전히 막은 뒤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커버만 남겨둔 것 같네요. 중고 당구대를 샀는데요. 이걸 같이 받았어요. 이건 뭘까요? 캘리풀이라고 하는 포켓볼 게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피풀이나 필풀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번부터 16번까지 써있는 저거를 P나 필이라고 합니다. 필을 나눠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공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해당 공을 모두 넣으면 이기는 버전, 아니면 하나라도 남기면 이기는 버전. 참고로 16번 공은 흰색 Q공입니다.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세한 룰은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자전거 보건소 옆에 있는 건데요. 회전문처럼 돌아갑니다. 이건 뭘까요? 턴스타일즈라는 이름의 예술 작품입니다. 현대미술 공동 스튜디오인 랜덤 인터내셔널에서 만들어졌으며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개찰구는 어떠한 목적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개찰구의 존재 자체와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행동을 경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선반에 있는 걸 찾으셨대요. 이건 뭘까요? 마이크로소닉 수류탄입니다. 5초, 30초, 60초로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요. 타이머가 끝나면 110에서 115dB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을 숨겨두고 놀래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무 외피가 단단하기 때문에 마음껏 던질 수 있겠죠. 수류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장난감입니다. 이거는 예술작품이나 그런 걸까요? 보드게임 미노타우로스 미로게임입니다. 설명은 보드게임기익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긴 영국인데요. 바닷가에 뭔가 쓸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물범의 뒷다리뼈입니다. 사진에 보면 아직 부패되지 않고 남아있는 털들이 많이 보이고 물범다리 특징인 융합되어 있는 비골과 경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용품점에 갔다가 남친이 귀엽다면서 산 작은 거북이래요. 어디에 쓰는 걸까요? 화분 다리입니다. 물 빠짐을 용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당연하게도 사용할 때는 적어도 3개 이상을 함께 써야 합니다. 거북이 모양 말고도 다양한 테라코타 화분 다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마당에서 발견한 건데요. 숨겨져 있는 장소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뒤집혀 있는 정화조 뚜껑입니다. 어디론가 통하는 문은 아니고요. 그냥 땅 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17세기부터 있던 성의 창고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거는 뭘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